Today's guest wrote best-selling self-development books for women. She is a Hallyu star in the publishing world, as Korean readers and readers in 8 Asian countries lauded over her books. It's writer Nam In-suk who published Everything in a Woman's Life Can Be Changed in Her 20s in 2004. She holds lectures as well as book concerts and author events for young people all over Asia. She recently held a book concert titled The Power of Being Yourself in LA and met up with the young readers. Novelist Nam In-suk is a mentor figure for many Asian women and you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e now delve into her books, her life, and her future endeavors on Heart to Heart.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여성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의 저자 남 인숙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첫 출간된 책이죠.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지금껏 스테디셀러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데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많은 책을 읽고 청소년기와 그리고 20대를 보냈는데 네. 그 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의 지혜를 별로 못 얻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삶을 위해서 특화된 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책을 냈는데요. 네네. 제가 그전만 해도 다른 장르의 책을 많이 쓰다가 처음으로 쓴 자기계발서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네. 무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리고 뭐 출판사의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네. 그런데 1년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혼자서 10만 권이라는 그런 적지 않은 부수가 네, 엄청난 수죠. 네, 그럼 팔려나가면서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의 출판계에 여성 자기개발이라는 장르의 시초가 된 그런 책이었고 이 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떤 특정한 실용적인 책이 시작이 된 그런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도 요즘 20대들도 네. 많이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개정판도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좀 아쉬운 점들은 없으신가요? 원래 한 5년마다 개정판이 계속해서 나온 책이에요. 3번 동안 개정이 되었고요. 총 5번에서 6번 정도 원고를 손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 책에서 예시로 든 그런 연령대의 여성들의 태도와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한 5년 후쯤으로 미뤄도 괜찮을 정도로 삶의 사이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던 부분이 이제는 좀 더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어요. 중국 출판계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한국의 20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국 여성들이 공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처음에 제가 처음으로 홍콩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네. 근데 홍콩에 가장 큰 체인 서점이 있는데 그 페이지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곳에 책을 구경하러 놀러 갔다가 어디서 많이 본 책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제 책이었던 거예요. 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제 책인 줄 몰랐고요. 네. 놀라서 제가 갖고 있던 사진기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쫓겨났어요. 이거 내 책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나요 혹시? 나름대로 그게 또 부끄럽더라고요. 그 이후에 뒤늦게 들려온 소식들에 의하면 이제 비소설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이 쓴 책으로는 거의 네. 이례적으로 1위를 했었고요. 종합 20위 안에 들어있는 책이 해리포터와 이 책이 유일했다고 해요.
사람은 자기 됨됨이만큼 남에게 대접받기도 하지만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됨됨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주변에 나를 지켜세워주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도 귀하게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 운명을 좋은 팔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귀족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 자신이 비참함과 초라함을 느끼도록 방치하지 말라. 여성 독자들과 이렇게 만날 기회도 많으셨잖아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로를 위한 것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뭘 것 같으세요? 결혼일 것 같습니다. 예, 연애와 결혼, 그것들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 일에는 굉장히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 일이 되면 질문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20대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렇죠.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도 괜히 하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필들을 이제 쓰시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이라는 책을 또 내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결혼에도 수업이 필요할까요? 한가요? 사실 저도 결혼의 어떤 배움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필요할까? 네. 사람마다 사는 인생이 다 다르고 각자 인생의 답은 본인이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결혼 20년 차거든요. 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나한테 정말 체면을 다 집어던지고 얘, 너한테만 이 언니가 해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래. 단 한 사람이 저한테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줬다면 네. 내 인생이 그래도 상당히 바뀌지 않았을까? 아. 좀 후회가 덜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우리가 20년 정도의 커리어를 위해서 네. 한 30년을 공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스펙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평생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0세 시대에 70년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이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도가 좀 높죠. 선택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네. 왜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 뭐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달라.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 그건 너의 얘기야. 약간 좀 생각을 안 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Novelist Nam In-suk writes self-improvement books based on actual experiences of people. Many readers relate to her books as they are filled with concerns all of us might have. We'll now find out what kind of marriage advice she wants to give to her readers. 결혼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여겨야 할 그런 요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까요? 배우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이상의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 네. 그거 맞고요. 그리고 결혼에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결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예, 후회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기적으로 끌리는 사랑에 이끌려서 결혼까지 이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랑과 결혼의 경계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랑의 소질이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좀 후회가 덜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그런 생각은 또 안 해봤네요. 그럼 결혼 상대자를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볼 때 어떤 면들을 좀 봐야 될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가장 크게 봐야 할 것들 뭐 두세 가지를 만약에 찝어주실 수 있다면 많은 독자들이 질문을 해와요. 뭐 이런 케이스인데 뭐 이렇게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오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행동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로 너를 사랑한다. 사실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식의 달콤한 말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있어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예. 네. 근데 여성들이 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그래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말이라도 달콤하게 하면 녹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지만 행동으로 자기의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합니다. 무조건 행동만 보고 귀를 막아라.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은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여자. 아. 남성을 순전히 내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을 해주는 여성분도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를 보여줘야만 인정을 해주는 약간 네. 그런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이상형을 너무 바라지 않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다면 이미 이제 결혼을 한 부부에게 이제 결혼한 커플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책들을 많이 쓰면서 네. 의외의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사이가 좋은 부부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건데요. 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불화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서로의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 관계의 하한선을 낮추지 않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말 화가 나면은 네. 말을 하지 않고 대신 글로 쓰는 거예요. 아, 편지 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글 쓰고. 메모를 써서 네. 넘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격하게 말을 하려고 해도 손으로 이걸 적으려다 보면 분명히 한 단계 이게 필터링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격하게 되는 것을 잡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분명히 결혼 후에는 사랑이 변한다. 하지만 그것을 사랑의 종말로 받아들이고 당연하다는 듯 상대방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결혼 후에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류가 변하는 것일 뿐이다. 누군가의 정의처럼 행복이 아주 기쁘지도 않고 아주 슬프지도 않은 잔잔한 상태라면 결혼 후의 사랑은 연애 시절의 사랑보다 행복에 훨씬 가깝다. 이번 연도도 2월에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그 반대 좀 낮은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높고 낮음보다 안정이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쭉 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자아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이나 연애나 진로나 또는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될 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관해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왔는데 그게 밑바닥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네. 항상 날씨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쪽배를 타고도 멀미를 안 하고 그냥 잘 여행을 그만큼만 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대형 페리를 타도 멀미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멀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중심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흔들림이 있거나 그래도 또 힘들더라도 어떤 안에 중심만 있으면 금세 자기 페이스를 찾아서 가던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는 능력. 네.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글쎄요. 자존감을 좀 높이거나 뭐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자존감을 좀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조금 높이거나 이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네. 주변에 있는 나쁜 거울을 치우라. 이렇게 나쁜 거울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세상이 아주 커다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거든요. 다 반사돼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판단을 하고 자존감이나 자아도 형성이 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자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물리적으로 자꾸만 나를 상처 입히고 끊임없이 자존감이 끌어올려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다면 저는 물리적으로 치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네. 좀 냉정함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또 한 가지. 저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통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아. 내 기분을 보살피면서 좀 더 행복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자존감보다 사실은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자존감은 완벽함이나 높음, 고귀함 등을 포기할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자존감의 말뜻을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대로의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재정의해도 좋을 정도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작가님의 책은 주로 이제 여성이 소재인데 왜 여성이 주 소재인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일단 여성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쓰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소설을 쓰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또 읽어봤던 책들, 그 학문,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성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힌트를 얻는 데는 많은 네.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닌 그런 여러 가지 학문에서 좀 더 어렵게 내 환경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이 저의 그런 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네. 굉장한 영광이고요. 매번 희열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수필 네. 예, 이것이 가장 제게는 좋은 장르가 된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남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남성분들의 요구가 강력했어요. 그 차별 아니냐. 네. 왜 남자의 20대에 관한 그런 책은 없는데 이게 여성에 관한 그런 글들을 쓰다 보니까요. 남성에 관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아, 이 정도면 책으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분량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책을 집필하시면서 강연도 하시고 또 토크 콘서트도 많이 이제 하러 다니시는데 이제 아시아권 진출에 이어서 최근엔 LA를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LA를 가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반응은 어땠나요? LA에 RYU 엔터테인먼트라고 연예 네. 기획사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문화 도시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북콘서트를 한번 미주 사회에 소개를 해보고 싶다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네. 저는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북콘서트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요.
미니 콘서트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앞부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작가가 책의 내용에 관한 그런 짧은 강연으로 소개를 해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뭐 Q&A 형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토크쇼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작가님의 책에 등장 인물들이나 뭐 캐릭터들 모두 고민하는 내용들이 다르지만 작가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작가님의 20대는 과연 어땠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30대는 어땠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네. 20대로 저를 돌려보내준다. 안 갑니다. 예상이 가시죠. 20대가 어땠는지요. 네. 근데 네. 20대로 돌아가서 조금은 다르게 뭔가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그 20대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네.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시 차근차근 겪어서 여기로 와야 된다. 네. 그냥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네. 그래도 단 하나, 네. 하나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항상 무언가를 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언제나 그냥 멈춰 있지 않고 네.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그냥 어찌어찌 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네. 약간 20대에는 무엇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20대는 이거, 이거 이런 것들은 좀 해봐야 된다. 저는 20대는 네. 질이 아니라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예. 경험을 해봐야만 아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는데 네. 저는 경험을 해보라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진부한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부한 것들을 권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후회를 하더라도 하고 후회하는 게 차라리 낫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아, 할 걸. 네. 이런 후회가 굉장히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더 속상하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책을 계속해서 내실 때마다 부담감 같은 것도 조금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부담감 같은 거 느끼시나요? 그 압력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소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소설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써도 그쵸. 그냥 예, 가공의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는 것이며 얼마만큼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 문장을 쓸 때마다 압력을 느껴요. 네. 예, 그래서 한 문장을 쓸 때마다 검색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한 열 번을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것도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책을 열심히 뭔가 글을 쓰시는데 책이 되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독자들도 이 하나의 책을 읽을 때 남이 만들어 놓은 우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우주가 어디서나 다 통용되는 진리를 다 담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 안에서만이라도 거기에 맞는 진리를 내가 갖고 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독자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이라도 자신 있게 네. 그 이야기를 용기를 내서 외치는 그런 기분으로 책을 씁니다. 네. 아유, 정말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모든 청춘들의 멘토로 계속해서 오래오랫동안 활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